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결국은 또 백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백신 개발을 서두른 미국은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란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다음 달 초에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초기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임상 3상에 돌입한 곳은 10개 정도입니다. 이들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의 효과가 있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5개 제약사와 총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구매 조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국제간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분을 합하면 우리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엔 확보하기로 한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하반기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음 달 10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되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12월에 최대 2천만 명, 이후 매달 3천만 명이 접종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시간표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